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최근에 구매한 산리오템 이것저것 리뷰해볼게요. 먼저 이디야랑 이번에 산리오가 콜라보해서 나온 트레이인데요. 어? 패키지 귀여워. 요거는 음료수를 구매를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거였고요. 마이멜로디랑 시나모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시나모롤은 품절이었고 저는 마이멜로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마이멜로디의 까만 눈을 무서워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눈이 반짝이도 있고 이디야의 네이비색으로 표현돼서 순둥한 얼굴이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과자 먹을 때 여기다 올려놓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짜잔. 그리고 나머지들은 롬앤이랑 산리오가 콜라보해서 나온 것들인데요. 원래 그 게임기 모양의 패키지로 된 걸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건 한정판이라 구매를 못했고요. 낱개로 구매를 했고 얼마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게 있어서 요거 받았습니다. 크롬이랑 마이멜로디 있었는데 다행히 크롬이가 왔고요. 마이멜로디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영롱한 스티커. 첫 번째, 듀이풀 워터 틴트고요. 치어리 핑크. 마이멜로디 색깔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웜톤인지 쿨톤인지 몰라서 아무거나 구매를 했어요. 오! 디자인 깔끔하고 예쁘다. 와, 귀여워! 여기에 마이멜로디가 있어요. 와, 귀엽다. 이거에 짜잔!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귀엽죠? 마이멜로디한테 크로미가 올리니까 좀 웃기네. 그래도 크로미 귀여워. 이거 아직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롬앤에서 화장품은 처음 사보는데 와우, 색깔 왜 이래? 약간 레이어링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색깔이네요. 보시다시피 제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라 티는 안 나요. 지웠는데 착색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네일. 되게 조그맣다. 와! 오, 이거는 겉에 크로미가 없어. 요런 색깔이에요. 짠! 다음도 네일. 이거 가격 맞추느라 네일을 두 개 샀어요. 저 원래 네일 쓰지도 않는데. 오, 이거는 크로미! 이거는 크로미 그게 아니었나봐요. 이거는 거의 안 바른 것 같은. 네, 요렇게 크로미가 그려진 네일이었습니다. 짠! 마지막으로 크로미 누 제로 쿠션을 구매했습니다. SPF 24? 엄청 적구나. 내추럴 21호를 샀네요. 귀여워! 21호 내추럴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블랙에다가 무광이네요. 짠! 오! 퍼프가 보라색이야. 와, 여긴 검은색이야. 쫀쫀해. 뭔가 응축돼 있어. 엄청 많이 발라지는데?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 엄청 많이 나왔네. 엄청 박다. 일단 제가 피부가 되게 잘 타는 편이라 팔 쪽 피부가 되게 많이 타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색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약간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글로시한 걸 안 좋아하는데 오, 질감은 마음에 드는군요. 그냥 무난하게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짠!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이거 리필을 좀 더 팔아줬으면 좋겠다. 짜잔! 이렇게 오늘은 소소하게 산리오 리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산리오가 이것저것 콜라보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감동란을 먹고 있는데 감동란도 산리오 감동란으로 사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